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인용 의견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등 8인의 재판관이 피력한 견해이고 기각 의견은 김희수 재판관이 피력한 견해입니다. 한편 인용 의견에 대해서는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정당 해산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1.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2013 헌사 907호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에 관한 종국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가처분 사유가 없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오늘로써 이상으로 모든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선고를 역사적 심판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이 뭐야?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결로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현장에 있었던 박소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희입니다. 네, 박소희 기자 헌법재판소 판결 내내 재판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자, 우선 재판정에 들어오는 그 방청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재판정 분위기가 어땠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재판정 안에 다수의 통합진보당 관계자들로 가득 찼고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 외에도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법조계 인사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뭐 통합진보당 관계자들뿐만이 아니라 정부 쪽 관계자들도 네. 헌정사상 최초의 재판인 만큼 매우 긴장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한 시간여 재판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공중파 카메라를 통해서 생중계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주문을 읽기 전에 그 인용 그리고 각각 의견 주문과 인용에 대한 요지를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읽어 내려갔는데요. 일단 인용 요지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전체 걸린 시간은 총 31분이었고요. 네. 인용 요지의 핵심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통합진보당의 정당 강령 네. 나오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 자체는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네. 그것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그 NL 세력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들이 기존의 북한 주장에 동조를 하고 북과 연계해 활동한 면모들을 볼 때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도입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들이 이석기 내란 사건에서 현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헌재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또 그 이른바 그 NL 세력이 폭력적으로 비례대표 부정 경선 등의 과정에 그 사태들에서 폭력을 행사를 했고 네. 이것으로 어떤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현실적으로 추구했다는 점을 현재에서는 정당 해산의 사유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그 이 현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이석기 내란모 사건과의 연관성인데요. 네.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그 이석기 내란모 사건 자체가 일치하느냐, 연관성이 있느냐 부분에서 현재는 이석기 내란 사건과 그 이석기 의원 등을 전당적으로 옹호한 면들을 볼 때 네. 이것은 통합진보당 당 전체의 활동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는 정당인 만큼 이 정당을 해산을 했을 때 이익이 그 정당 활동 자유에 비록 제약은 되겠지만 그 해산의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네. 부득이하게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사실상 진보적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진보적 민주주의와 관계없이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높이 본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문을 통해서 뭐 지역구나 비례대표나 다 가리지 않고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기도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변호인이나 아니면 그 저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의 반발이나 뭐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아직 통합진보당에서 구체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그 전체적인 결정 취지를 봤을 때, 그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이정희 대표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선고와 즉시 그 해력이 발효 그 효력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네네. 통합진보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8명의 재판관이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인용 요지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한 명이 기각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각의 주요 요지는 어떤 것인가요? 예, 단 한 명의 반대 의견을 밝힌 재판관은 김희수 재판관입니다. 네. 그 야당 몫으로 현재 네. 예, 구성원이 된 분이고요. 이분의 그 의견의 요지는 또 그 인용과 정반대로 통합진보당의 네. 목적과 활동이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 김희수 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제 내란 음모 사건 자체나 아니면 그 합정동 모임에서 이석기 의원 발언 등을 봤을 때는 이 활동 자체는 터무니없는 일이고 네네. 그리고 분명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가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내란 음모 사건 자체를 그 통합진보당 전체의 활동으로 볼 수가 없고 네. 비록 통합진보당의 어떤 정책이나 대북 노선 등이 우리 사회 다수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구체적으로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그 김희수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부분이 그 통합진보당 해산이 됐을 때 그것 초래하는 결과가 민주사회의 순기능에 장애를 줄 만큼 크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특히 유사한 사례를 꼽혔던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해산 결정을 한 이후에 공산당이 재건되기까지 그 12만 5천 명이 수사를 받았고요. 네네.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는 등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았는데 네. 그 김희수 재판관이 이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사회의 그와 같은 붉은 낙인이 찍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실제로 헌법학자들은 그렇게 이른바 공안정국을 통해서 당원들 일반 소수 그러니까 당원들한테까지 뭐 피해가 가지 않겠냐라는 그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던데요. 네. 자, 오늘 그 재판 말미에 어떤 한 분이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러면서 고함을 치는 장면이 클로즈업. 안 됐지만 이렇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누가 그렇게 한 것이었나요? 네. 그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소리를 지른 분은 권영국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변 소속의 권영국 변호사는 그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는 여러 그 시국상 관련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이고요. 최근 그 쌍용차 대한문 집회와 관련해서 네네. 검찰이 그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를 해서 현재 재판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아, 권영국 변호사가 답답한 마음을 법정에서 그렇게 심경 토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자, 통합진보당 이번에 해산 근거가 됐던 것이 북한식 사회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북한식 사회주의가 네. 실제로 그 당 안에서 이 노선이 관철되고 있다 이렇게 본 건가요? 그 단순히 진보적 민주주의만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도입 과정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주도적으로 했다. 도입을 했고 네. 그 일종의 그
화장술이라고 본 거죠. 그 가장을 했다. 그런 진보적 민주주의란 당령을 내세웠지만 네. 결국 이들이 뭐 주체사상을 추구를 하고 그런 면모들을 봤을 때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어떤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청구인 측, 피청구인 측 전부 법정에 출석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구인 측에선 주로 어떤 입장을 좀 내놨습니까? 그 청구를 한 정부죠. 이제 정부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특별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청구인단을 이끌었던 네. 정점식 대검 부장 검사가 네네. 오늘 오후 3시 반에 이제 그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네.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통합진보당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이정희 대표의 이름으로 네.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보 당 쪽에선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이 어떤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전락시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정희 대표가 가장 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부분이 진보 정치 15년 결실, 진보당을 빼앗겼다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하지만 진보 정치 꿈을 끝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면 어떤 향후 어떤 식으로든 그 현실을 극복을 하고 또 그 노동자와 농민들의 지지와 어떤 대표를 이어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원래 법조 기자들이 기각보다는 인용 결정이 우세할 거다라는 전망을 했었죠. 네, 사실은 그 내년으로 넘어가면 네. 좀 그 어떤 현재 절묘한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네.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 좀 갑작스럽게 이제 날짜가 잡히면서 네. 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실제로 오늘 뭐 8-1이라는 어떤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자 많은 기자들도 좀 당황을 했는지 뭐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고 아 기자실에서요. 뭐, 예, 뭐 탄식이 아닌 탄식을 내는 목자들도 있고 좀 전반적으로 많이들 놀란 분위기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인데다가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극도로 공안 혹은 보수 사회로 급속도로 빨려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 또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안착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그런 한숨으로 터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 법무부 대리인단의 정점식 검사장이 1년 동안 정부가 아주 최선을 다했고 증거 자료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뭐 담담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게 증거 재판이 맞냐 이런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죠. 네, 그 아무래도 그 최종 결론일 이후에 한 달도 채 안 돼서 이제 그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실제로 이제 헌재에서 살펴본 증거의 기록은 그 분량만 따져도 약 17만 쪽에 달할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은 네.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거재판이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느냐에 대한 네. 우려가 뭐 많았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줄곧 1년 넘게 꾸준히 기록을 검토해 왔기 때문에 네네. 문제가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아직 결정문이 지금 나온 상황이 아니라서 네. 개별 증거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을 내렸는지는 한번 결정문을 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소희 기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통합진보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손지은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현장 소식을 듣겠습니다. 손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손지은입니다. 네,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장 상황 어땠는지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이 오전 9시께부터 헌법재판소로부터 약 100여 미터 떨어진 내미안 갤러리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 오전에는 애초 250여 명이 모였는데요. 네. 그 현재 그 집회가 끝날 즈음에는 네. 그 숫자가 점점 늘어 450명까지 모였습니다. 네. 약 한 500여 명이 모여서 헌법재판소의 예. 이번 결정을 규탄하는 그런 집회를 연 것 같은데요. 자, 이 집회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주요 발언이 예. 어떤 거죠? 예. 예.
오늘 집회에서 당원들의 그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원들이 앞에 나와서 한 그 주요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개혁 진영이 유신의 신호탄을 올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맞서 싸우자. 당원들과 노동자 농민의 마음속에 있는 염원까지는 꺾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격앙된 분위기가 그대로 좀 반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장 굉장히 추웠을 텐데 많은 시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의 반응도 좀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시민, 그 당원들과 시민들이 사실 구분이 되지 않아서요. 네. 예, 당원들의 표정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 네. 그 당원들은 이제 오전부터 두꺼운 외투를 입고, 네. 목도리 귀마개 등으로 몸을 감싸고, 추위를 견디며, 그 YTN의 생중계를 보면서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네네. 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네. 무표정한 얼굴로 무대 앞에 그 생중계를 지켜봤는데, 네네. 오전 40분쯤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을 때는 의외로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후 반발 여론이 점점 고조됐고요.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집회는 마무리가 됐나요? 예, 집회는 약 한 12시 30분께 마무리되었고요. 네. 지금은 당원들이 다 현재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 네. 당원들은 오후 3시에 다시 그 당사 앞에서 규탄 대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아, 네. 오후에 아,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서 또다시 집결해서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인 네. 걸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사회부 손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어서 오늘 정당 해산 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현장을 취재한 오마이뉴스 사회부 강민수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오마이뉴스 강민수 기자입니다. 네, 오늘 아침 보수단체 집회가 있었죠.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그 헌재가 진보당의 해산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 예, 서로 만세 삼창을 부르면서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고 치켜세우면서 네.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네, 한 몇 명 정도의 회원들이 모였나요? 어느 단체 소속들입니까? 네, 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과 고엽제 전후회 엄마 부대 봉사단 등 극우 보수 단체들인데요. 네. 이들은 그 정당 아니, 진보당 해산 소식이 전해지자 네. 예, 인공기를 칼로 찍고 네. 그 통진당 로고가 그려진 이제 플래카드를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아, 그 앞에서 화영식도 열고 이렇게 했다는 네. 거죠. 그 앞에 한 그 한 200여 명 정도 회원들이 와서 집회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주로 그 와서 외친 구호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 기억에 남는 구호 중에 하나가 네. 예, 오늘은 대한민국이 다시 행복해지는 날이다. 예. 네. 그리고 헌재가 민주주의를 지켰다. 네. 예, 그런 구호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네네. 어쨌든 계속 그 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예, 환영했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당원들도 현장에 와서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네. 충돌은 없었습니까? 예, 한 그 진보당 쪽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요. 네. 예, 한 그 아주머니 분이 어버이연합 물러가라를 외치다가 네네. 예, 그 어버이연합 할아버지들과 함께 충돌이 일어나서 몸싸움을 벌이고 예, 바닥에 쓰러져서 네. 막 나 살려달라고 외치다가 경찰에 네.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아, 그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통합진보당 연행이 된 게 아니고 네네. 경찰이 이제 분리를 시킨 거죠. 예, 예, 몸싸움이 예. 일어나니까. 아, 네네. 예. 아, 경찰이 말렸다는 그 얘기죠? 예, 충돌은 없었고, 이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네. 그, 10시 10분경에 이제, 헌재 선고가 시작되자, 네.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면서, 예. 헌재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병력들이 급히 출동을 해서 좌우를 둘러싸면서 어버이연합 행진을 막으면서 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네. 예. 헌재 결정이 끝나고 난 뒤에는 네. 이렇게 만세 삼창을 부르면서 각자 흩어져 네. 해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8시, 오늘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되는 10시 이후 한 10시 반까지 11시 한 20분까지에 네, 헌재 앞 안국역 사거리에서 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네, 약 한 2시간 반 정도 집회를 하고 모두 해산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강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 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